안녕하십니까. 서민아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4대 중점과제 추진 성과 공유 서민아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영돈입니다. 오늘 우리 원이 주최하는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고용정보원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 기반 신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기반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 빅데이터 센터와 고령사회 연구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발생 후 주 이벤트들과 확진자, 격리 해제자 추이를 설명드리고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동향 특징을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인 신청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장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에 작용하여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모두 감소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는 저학력, 여성가장, 신규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과 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 저희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일용근로자 125만 명 정도, 자영업과 특고 329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자리 기준보다는 개인 합산 소득으로 했을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봤을 때 인별 합산 소득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 분포와 기준보수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그 기준보수가 좀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 3에서 5분위 정도만 포괄하는 수준이어서 자영업 가입하려고 하는 유인이 적으니 이거에 대한 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득,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 같이 특고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므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 형태 먼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 개선, 소득 파악을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해야 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나 단시간 노동자 등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복수 일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그 소득을 합산해서 고용보험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체계가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차질 없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 서비스에 관련된 지침,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 전화 응대, 뭐 사용자 경험, 모바일 기능, 화상 통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대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면 서비스도 분명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그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성패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상담, 지도, 감독, 구인처 발굴 이건 비대면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순차적으로 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단순한 정보 제공, 뭐 어떤 서비스를 구직 신청을 한다든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온라인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고용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이렇게 표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 단계가 낮으면은 인원을 줄여서 직업훈련을 진행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코로나 단계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제언을 하면서 가장 걸렸던 계층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이었는데요. 취약계층은 PC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취약계층이 가장 잘 이용하는 서비스의 루트가 전화입니다. 전화가 가장 쉽거든요, 그들에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전화 응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자나 영세업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핵심 성과 지표 중에 하나는 통장 들고 예금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얼마나 모바일 그 앱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비대면으로 전환시켰느냐라는 것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서서 발표했던 내용들과는 좀 달리 직접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잡케어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실 좀 낯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원이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이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잡케어 서비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원은 잡티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고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원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매칭의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매칭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자리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직무 중심의 매칭 알고리즘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합당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매칭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워크넷은 단순히 일자리 매칭 서비스 중심을 벗어나서 국민에게 평생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 개발을 돕는 온라인 고용 서비스 플랫폼에 명확한 포지셔닝을 정립할 것입니다.